반복적으로 바람을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동에서 오는 습관일까요? 사주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결론을 놓고 보면 남자가 바람 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남자가 바람을 핀다? 어떤 행동일까요? 자, 먼저 알아야죠. 바람을 피는 건지 안 피는 건지. 그리고 바람을 이 용인 중전마마가 이 내용이요. 맞아요. 제 남편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죠.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느낌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중전마마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바람을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동에서 오는 습관일까요? 사주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결론을 놓고 보면 사주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주이면서 또 여러분 행동의 습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을 깨는 사주가 있고요. 잠깐 바람 스치는 사주가 있습니다. 분명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절대적으로 가정을 깹니다. 사주에 있습니다. 두 번 결혼합니다. 일부 종사 못합니다. 라는 사주에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가정을 잠깐 스치지 가정을 절대 깨지 않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와 이런 궁합적인 건 잠깐 두 번째로 가고요. 일단은 어떤 행동을 바람을 피는 건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남자가 바람 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남자가 바람을 핀다? 어떤 행동일까요? 자, 이거는 좀 통계적으로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은요,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 남편은 바람을 핀다, 안 핀다? 핀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어머니들. 자, 싸움을 했는데요. 화해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 바람을 피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싸우는지를 잘 확인을 하세요. 매번 누구 때문에 싸우는지. 꼭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제일 화를 내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에요. 영혼 없는 대화. 엄마들은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핸드폰만 바라보고 대답을 무성의로 할 경우 이거는 바람피는 거예요. 또 좀 스킨십을 거부해요. 피곤하다고 하죠. 자꾸 피곤하대요. 오늘 일에 업무가 피곤했다 하고 오늘 회사에서 조금 스트레스 받았다 하고 자꾸 스킨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름 석자가 딱 저장되어 있는 거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톡을 잘 안 읽어요. 톡을 잘 안 읽었을 때는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제일 중요한 거죠. 차가 깨끗해요. 어느 날 방향제가 잡고 있고요. 차가 깨끗할 때는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사주적인 거가 있어서 저희는 바람을 폈으니 이혼하겠습니다 라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이 가정 지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죠. 바람을 피는 건지 안 피는 건지. 그리고 바람을 이 용인 중전마마가 이 내용이요. 맞아요. 제 남편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죠.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느낌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있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싸우는데요. 어느 날 풀어주질 않아요. 제 남편이 옛날엔 잘 풀어줬어요. 이벤트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벤트도 안 해주고 풀어주질 않아요. 영혼 없이요. 대화를 해. 핸드폰만 쳐다봐요. 그리고 핸드폰 보면서 어떤 말도 없이 그냥 응 아니오만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이 얘기 여러분 와닿죠? 그리고 휴대폰에 부인도 없고 내 사랑도 없고 그냥 긴 말자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어머니들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차가 어느 날 방향제가 막 와 있고 깨끗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도 바람을 핍니다. 아버님들이 이 영상을 놓고 그렇지 내 부인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2부에 있습니다. 부인들은 어떤 바람을 피면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걸까요? 자, 다음 2부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